찰나서 이름. 네. 근데 자 지금 저도 고등학교에서 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오게 된 사연은 94년도에 제가 사립에 있다가 국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제필 여중으로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공고랑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얘네들은 때릴 때가 많다. 근데 여중 애들은 정말 때릴 때가 많다. 너무 병아리예요. 고등학교 왔다 중학교니까 병아리인 거야. 알고 보면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우, 중학교 여자애들 일지는요, 남자애들도 너무 무서워. 병을 깨워서 하고 찍고, 그걸 몰랐죠. 근데, 이때부터 저는 92년, 94년, 거기 국립으로 가고, 아주 미치는 거였어요. 우선은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너 조만간 하니까 애들이. 손도 못 때리는 거야. 고등학교 애들이 다 생각해보면 잘 손도 못 때리겠어요. 그래서 막 자꾸자기하는 상태. 옆에 반 선생님하고 영어 시험을 보니까 중간고사 때 15점이 차이다. 근데 나중에 더 차이가 더 커져버렸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어떡하나. 매일같이 수희 아저씨하고 짬뽕씨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밤 10시까지 뭘 만들었어요. 플래시 카드 아시나요? 마분지 이따만 절반 잘라가지고 블랙보드에 예뻐지면서 그거 막 매직으로 쓰고 모든 몇백장 만들어서 근데 그걸 이렇게 소주를 한단 말이에요. 넘겨가면서 근데 나중에 나 혼자 하고 이게 뭐냐 싶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한 학생의 연습장을 봤는데 만화가 가득한 거예요. 너가 좀 선생님을 위해서 단어를 만화를 해내줄래? 했던 것이 이게 95년도 결국